한림대학교 광공부학과는 1997년 한림대학교 언론정보학부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4개의 전공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광공부 전공이었습니다. 그 광공부 전공이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서 2014년도에는 단일학과인 광고홍보학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한림대학교 광고홍보학과는 200여 명의 재학생과 5분의 교수님 그리고 1분의 개공 교수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IAA 즉 국제광고협회로부터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한림대학교 광고홍보학과의 커리큘럼이 국제적인 그런 평가를 받게 됐다는 거죠. 그 결과 우리 한림대학교 광고홍보학과를 졸업하는, 이수하는 모든 학생에 대해서는 국제광고인 자격증이 졸업장과 함께 주어집니다. 이것은 바로 한림대학교 광고홍보학과 졸업생이 국제광고인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림대학교 광고홍보학과는 거듭 매년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한림대 광고홍보학과는 광고홍보학과의 명칭 그대로 광고전공 그리고 홍보전공으로 크게 나눠져 있고 뿐만 아니라 광고홍보와 관련된 영상 제작 그리고 디지털 마케팅과 관련된 그런 분야도 역시 공부를 할 수 있는 전공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한림대학교 융합소프트웨어공학과와 함께 앱과 웹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교과과정도 가리키면서 향후에는 복합적인, 융복합적인 그런 디지털 마케팅 쪽으로도 커리큘럼을 강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림대학교 광고홍보학과의 졸업생들은 아주 다양한 분야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광고 대행사인 제일기획부터 대웅기획 그리고 이노션 등을 비롯해서 큰 광고 대행사에 많이 취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홍보 대행사에서도 많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디지털 에이전시에도 많이 취업을 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디지털 에이전시는 사실 굉장히 큰 발전을 하고 있는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많이 진로를 정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업의 마케팅팀 그리고 홍보팀에도 많은 취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취업을 할 전망입니다. 지금 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대학을 선택해야 되는 전국 수험생들에게 드릴 말씀은 바로 현재에도 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또 사라지는 직업도 있고 또 만들어지는 직업도 있겠죠. 우리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게 된 지가 불과 6년밖에 안 됐습니다. 2009년도에 스마트폰이 한국에 들어왔죠. 하지만 지금은 많은 앱을 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아마 직업을 선택할 무렵이 되면 지금 없는 직업, 현재 또 있는 직업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직업의 시장이 굉장히 많이 바뀔 겁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와 같은 관점에서 학과를 선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광고홍보학과가 굉장히 좋은 그런 학과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림대학교 광고홍보학과는 그와 같은 광고홍보학과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학과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림대학교를 선택하면 훌륭한 그런 이론적 교육뿐만 아니라 또 훌륭한 실무적인 교육 그리고 국제 광고인으로서도 자격증을 받는 아주 좋은 그리고 탄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재의 직업을 선택할 게 아니라 미래 여러분을 키울 수 있는, 커갈 수 있는 그리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바로 한림대학교 광고홍보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